이런 거를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종양 판진을 받았을 때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꼭 조심하세요. 우선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체육중학교를 진학을 해서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은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새벽에 6시에서 7시, 그리고 오후에 2시 반에서 5시, 그렇게 두 번을 했는데, 운동을 할 때는 땀이 나서 춥지가 않아요.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땀이 식으면은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춥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기 전에 미리 샤워를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샤워실이 한 방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은 3명, 4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샤워를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막내여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거의 습관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위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고, 저희 기숙사가 원룸 형식인데 이 베란다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베란다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원룸 안에 바로 옆에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란다에서 차가운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난방을 틀어줬을 때 땅은 따뜻해요. 따뜻한데 일어나면 여긴 추워. 아래 공기만 따뜻하고 위에 공기가 차갑다 보니까 머리 쪽이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먹을 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희 중학교는 밥이 엄청 잘 나왔어요. 저희 학교가 운동선수를 기르는 학교다 보니까 더 영양을 중시하고 더 많이 주려고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엄청 많이 먹었고 항상 폭식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절대 지치지 않고 학교에 매점이 있거든요. 그 매점에서 후식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식 정말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저희 사감 선생님이 엄청 깐깐해요. 발열 기구를 하나도 못 쓰게 해요. 커피포트도 못 쓰고, 절대 화재가 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낼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선 일이 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청 깐깐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엄청났냐면, 이제 사감 선생님이 몰래 라면이랑 커피포트를 들고 와요. 가방에다가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들고 와서 이제 전모가 끝나고 한 10시? 10시 정도에 불을 다 끄고 이제 라면을 끓여오기 시작하죠. 물을 받아서 커피포트를 끓여가지고 여기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라면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는 그냥 배달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어떻게 배달을 받았냐면, 저희가 기숙사가 2층이에요.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 3층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 2층, 3층에서 배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이제 배달 온 분이 오시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줘요. 저희 왔습니다. 전화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옷으로 묶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끼워서 내려드리죠. 그러면은 배달 온 분이 그 돈을 받고 이제 음식을 거기에다가 끼워서 저희한테 인터셉트를 해주는데, 그렇게 배달을 받아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들키면 그날로 이제 단체 계약 받는 거예요. 아주 재밌었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지금 와서 제일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지금 건강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미 중학교 때 수술과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앞으로는 건강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마다 내점을 자주 갔는데 항상 내점이 문제입니다. 그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사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발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전 또 다시 수술을 한번 했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최대치까지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항암치료만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골수이식 항암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살 때 재발을 했는데, 20살 때는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머리는 수술을 두 번을 하면은 이제 뇌압이 일반인보다 조금 셌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열면은 너무 세지니까 더 열 수가 없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항암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을 다시 하고 싫은데 이제 전에처럼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병원 치료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냥 자연 치유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고모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 아는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의 서울에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 한번 가서 그 병원을 한번 가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20살인데 지금 6년 동안 벌써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은 엄청 저한테는 질리는 공간이에요. 거기 안에서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지루하게 많이 보냈어요.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님, 저희가 잘 해줄 테니까 한번 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밝게 약간 기분이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한번 가서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처음에는 조금 한방병원? 나는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한방병원의 인식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치료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거기에서 다니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그때는 3개월에 한 번 받았던 것 같아요. MRI, CT, PET CT 3개월에 한 번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치료를 온열암 치료랑 이제 거기에서만 만드는 약을 먹었죠. 근데 경과가 많이 좋았다기보다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치료를 하다가 또 정기검진 날짜가 와서 또 갔는데 또 유지가 돼 있어요. 종양이 커져야 되는데 6개월이면 커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한방병원이랑 잘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가 24살이 돼서 이 종양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24살에 일종의 재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건데,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방사선의 흔적인 것 같다, 방사선의 부작용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사선은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방탄을 최대치까지 해버려가지고 저는 삼성에 와서 방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탓을 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종양인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수술을 받았죠. 6월달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6월에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좀 길진 않았어요. 대략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퇴원을 해서 이제 머리에 물이 계속 찼어요. 의사님 말로는 이제 추측이죠. 뇌실에 물이 막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가 빵빵해졌다. 다른 추측은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 또는 이제 몸에 염증이 생겼다. 또는 뭐 여러가지 가정을 얘기해 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건강하다 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몸에는 전부 다 암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암이라는 세포가 너무 약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거를. 근데 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암이라는 세포가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면역세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암환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암환자 생활을 미리 사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들을 하면 암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암이 생기면은 제가 전에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걷다가 그냥 픽 쓰러지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겪었습니다. 직접 겪었어요. 이런 거를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안 좋은 습관이구나, 이게 암을 키우는 습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